장난감 친구들이에요. 오늘은 짜잔! 젠가 탑쌓기를 해볼 거예요. 시작해볼게요. 먼저 재료는 젠가와 접시가 필요해요. 자, 친구랑 하려면 접시 두 개가 필요한데요. 이 젠가를 다 일단은 다 부어주고 나눠주세요. 자, 일단은 한 개씩 나눌게요. 한 개. 세 개, 다섯 개, 이건 빼주고요. 자, 일단은 두 개는 필요 없고 한 개랑 빼주세요. 그 다음에 일단은 해볼 건데 먼저 이렇게 다 내려줄 수 있고 여기 그룹에다가 먼저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누가 1등 하는지 준비 시작! 빨리. 두 개씩 쌓아야 하나? 아니에요. 위에는 이제부터 세 개씩 쌓아야 돼요. 네, 진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 기울어지다가 쓰러져요. 진짜요? 제가 해왔는데 기울어지다가 그리고 벌금으로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진짜요? 당연히 안 되죠. 이거 쓰러지면 아웃이에요. 한 개가 남아요. 한 개. 이거 남으면 어떡해요? 잠깐만요. 한번 해봐요, 일단. 이게 딱 안 맞춰도 되고 그냥 막 삐뚤빼뚤하게 해도 되거든요. 전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나도 한 개 남네. 그럼 위층에는 우리가 두 개씩 하고 아래층 두 개, 위층 두 개로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남았는데 이 두 개는요 우리가 이렇게 성을 만들 때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도 안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첫 단계 이거를 먼저 이렇게 톡 쳐가지고 이게 넘어지면 안 돼요. 자, 한 개 주세요. 두 개씩만 시작. 옆을 쳐야 돼요. 옆을 이렇게. 옆을. 아우 아니에요. 아웃 아니에요.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아직 승부를 내지 않아가지고 다른 게임을 해볼 건데 이걸 일단 다 이렇게 해주세요. 다 옮겨요? 이렇게 해주고 그 아래 거랑 이 위에 걸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햄버거 가게를 놀이할 건데. 자, 먼저 접시를 준비해 주시고요. 주사위는 어떻게 놀아요? 주사위도 필요한데 햄버거를 두 개 만들 거예요. 이게 꽃이고요. 이게 햄버거. 자, 먼저 이게 햄버거가 이렇게 뭐 들어가요? 원래 햄버거에 양상추, 고기, 토마토, 막 배추 이런 거 들어가죠. 그거 합쳐서 빵 두 개 빼고 합쳐서 몇 개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배추, 고기. 빵 두 개도 해요? 그럼 다섯 개예요. 그러면 빵을 일단 이걸 놔주고요. 세 개 놔줘야죠. 아니요, 이거 한 개만 놔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놔주고 이걸 이렇게 하나씩 쌓아서 햄버거가 만약 떨어지면 아웃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높게 쌓아서 무너지면 아니에요. 이게 맨 아래 게 빵이에요. 그래서 양상추 다섯 개 이렇게 올려가지고 마지막 위에 얹어주면 돼요. 꼬치를 꽂아주면 돼요? 네, 맨이요. 꼬치가 뭐예요? 주사위예요? 네. 이렇게 저는 지금 세 개를 꽂았어요. 두 개만 이제 하면 끝이에요. 둘, 셋, 넷, 다섯. 나 여섯 개나 했어요. 나 여섯 개나 했는데. 잠깐만. 빵,
다. 아, 다섯 개니. 그러니까 한 개 더 올려야겠네. 아니죠. 잠깐만요. 이게 빵이잖아요. 봐봐요. 빵, 양상추, 배추, 토마토, 고기 이렇게 있고 그다음 또 빵을 올려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다섯 개를 올려주세요. 빵, 고기, 됐어요. 토마토, 이제 양상추. 그래서 일곱 개 올리는 빵, 거예요. 양파, 마지막 꼬치를 꽂아주세요. 꼬치를 한 개는 완성됐어요. 한 개 더 해야 해요. 자, 일단은 꼬치 꽂아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접시를 가져올게요. 해먹을 만들었으니까 이만 빠이빠이. 이따 봐요 친구들. 이번에는 되게 큰 접시를 가져왔는데 이번엔 빵이 엄청 큰 거라 빵이 다섯 개 빵이에요. 진짜 많다. 해볼게요. 아, 꽉 채울 때까지 그냥 해요. 꽉 채울 때까지? 다섯 개는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저는 한 두 개는 될 것 같은데. 자, 빵이 이렇게. 아, 저는 세 개 될 것 같아요, 세 개. 아니죠. 이렇게 봐봐요.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옆에를 하나씩 올려줄게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먼저 이것처럼 다섯 개 채소를, 다섯 개 채소가 한 이게 고기를 생각해요. 고기가 이렇게 두 개 들어가요. 고기, 양상추, 토마토, 양상추, 고기, 양상추, 배추, 토마토 했나? 빵. 고기, 아니면 마지막 상추, 양상추, 다음 마지막 위에 부분은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꽉 주면 돼요. 잠깐만요, 전 이렇게 됐는데 한 개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이게 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마지막 꼬치를 꽂아줍니다. 가운데 이렇게 있고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큰 빵, 작은 빵 두 개. 안 돼. 자, 오늘의 대결은 찬이 승. 마지막 게임이 남았는데 이 두 개 꼬치는 빼주고 일단 다시 따와봐요. 다시. 네, 됐잖아요. 이 큰 게 더 튼튼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뭐지? 이거 두 개 말이죠. 네. 이게 작은 게 더 안 튼튼해가지고 이걸 세 개 위에 있는 거 빼서 여기다 한 개 다 주세요.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다. 쓸? 그러면 제가 1등 되는 거죠. 송이 졌으니까 못해요. 오늘의 승은 찬이 승. 그래서 승리의 벌칙은 바로 딱박이에, 아, 엉덩이로 이름 쓰기예요. 그거는 지금 하지 말고 그냥 딱박으로 해주세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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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